정선 시내인데요. 오늘 토요일인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가는 식당마다 다 문을 닫아서 여기 다 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여기 다진내 집밥이라고 이렇게 영업 중 이렇게 써 있어서 들어왔어요. 지금 너무 배고픈데 다 드디어 영업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야, 이게 지금 식재료가 있는데 이게 호박, 애호박이랑요 오이가 있는데 이 지인이 보내주셨대요. 여기 완전히 아신 지인들한테 잘하셨나봐요. 지금 보니까 여기 깻잎 이거 작년에 소금에 절었던 거래요. 지금 이렇게 삶아서 양념을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요. 진짜 맛있겠죠? 제가 이따 맛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깻잎이 엄청 맛있어 보여요. 직접 요거는 이제 깻잎 따서 소금에 절궜다가 쪄서 양념,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뉴가 뭔가 한번 볼게요. 이게 집밥 메뉴인데요. 계란말이도 있고 버섯 볶음에다가 꼬막도 있다. 꼬막도 있고 콩나물에. 이거 시금치예요? 아니요, 취나물? 아니, 곰치요. 아, 곰치. 곰치 나물도 있고요. 무챙채 나물도 있고. 와, 그럼 집밥이면 매일매일 그 메뉴가 틀려지겠네요, 사장님. 아, 네. 나 저기 집밥은 맨날 맨날 아, 달라요. 아, 아. 집밥은 메뉴가 매일매일 틀리대요. 그럼 그냥 집에서 먹는 그대로. 집에서 먹는 그대로 엄마 밥 생각나시면 여기 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선하고도 정선역 부근에 있는 건데요. 다진이네 집입니다. 한 번씩 꼭 들려주시고요. 지금 메뉴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숙, 오리닭 같은 거는 예약을 해야 되고요. 식사, 닭게장, 육게장, 소 내장탕, 돼지국밥, 백반, 비빔밥, 제육정식, 군막창구이, 생선구이. 다 국내산입니다. 오리불고기, 내장탕, 순살볶음탕, 제육볶음, 두부전골. 요것도 다 국내산이고요. 꼼장어 주물럭만 미국산이고요. 골뱅이도 영국산, 닭발, 감자전, 해물파전, 돼지머리 수육, 잔치국수, 김밥 다 모두 국내산입니다. 김밥도 한 줄에 3,000원인데요. 되게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룸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가족끼리나 여기 친구분들하고 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깻잎이 제일 탐나네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깻잎을 저희 주십니다. 저거 찬밥에 물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상 탁 차려졌습니다. 와. 그 점을 오이해가 뭐 주연이래. 3,400개월. 반찬이. 3,400개. 뭐지? 그 내용이 뭔데? 꼬막도 있고요. 정주가 가능하세요. 뭐. 와, 맛있겠습니다. 이제 밥하고 곰만 넣으면 되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아마 미역국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다진이네? 다진이가 따님 이름이에요? 네. 다진이가 따님 이름이에요? 아니요, 제 이름이에요. 근데 되게 예뻐요, 사장님 성함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진이는 사장님 성함이래요. 최다진인데 저거를 삼행시를 지었네. 최. 근데 다녀온 집 중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집인데 진. 진짜 다시 와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해서 시어놨어요. 예. 지금, 어머, 생선도 있어요? 지금 생선도 지금 굽고 계세요. 미역국이 팔팔 끓고 있고요. 예, 반찬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생선은 조기 새끼네요. 조기 새끼 있고요. 미역국 팔팔 끓고 있고요. 너무 맛있겠어요? 혹시
정선 여행 오시는 분들은 다짐 이내지 잊지 말고 오세요. 땡땡땡. 네. 자. 이쪽으로. 식단이 차려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자, 지금 조기, 미역국, 그다가 깻잎, 계란말이, 꼬막도 있어요. 콩나물.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